자신을 대놓고 탕자라고 선언한 이 젊은이의 호탕한 웃음을 보십시오. 세상을 다 얻은 자의 오만입니다. 그는 레이덴에서 방앗간지 아홉 번째 아이로 태어나 19살에 공방을 열고 21살에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25세에 암스테르담으로 거처를 옮겨 틸프 교수의 회부학 강의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당시 레이덴 출신 유력 정치인이던 콘스탄틴 하이언스의 후원과 암스테르담 부르주아들의 밀려드는 초상화 주문으로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정점에서 귀족 사스키아와 결혼하기에 이릅니다. 방앗간집 아들 렘브란트입니다. 이 작품은 인생 최고의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억누름 없이 솔직하게 드러낸 탕자의 비유에서의 렘브란트와 사스키아입니다. 렘브란트는 레이덴에서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자신과 가족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화상은 원하는 대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는 모델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아내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돈에 구애받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렘브란트에게 아내는 복덩어리였습니다. 젊고 이쁘고 부자 귀족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그림 속에 영원히 남겨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그리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 중 하나가 플로라입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뛰어난 애칭 컬렉션 외에도 다나에부터 유작 돌아온 탕자에 이르기까지 화가의 다양한 이력에 속하는 20점 이상의 회화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라는 레이덴에서 암스테르담으로 이사한 직후 렘브란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의 마음을 반영한 작품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화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젊고 이쁜 사스키아를 배우자로 맞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림 제목처럼 꽃피고 있었습니다. 호사로운 왕복을 입고 화려한 화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는 사스키아는 수줍은 듯 어여쁜 얼굴을 감상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에게 부탁한 꽃의 여신으로서의 역할에 약간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입은 실크 드레스에 반짝이는 은색 자수, 진주 목걸이와 귀고리가 암암리에 반짝이고 형형색색의 꽃잎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을 애무하는 듯한 따뜻한 빛은 렘브란트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부인 사스키아는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녀는 기꺼이 남편을 위해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전문 모델이 아니기에 다소 수줍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모델 일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의 렘브란트와 사스키아에서도 기꺼이 탕자의 상대 역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의 오랜 싸움 끝에 개신교 국가로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금욕, 검소, 소박함이 미덕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덕을 찬양하는 바니타스 정물화가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방탕함을 즐기는 모습은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귀족 친척들로부터 천박하다고 따돌림을 당하겠죠. 이런 이유로 이 그림은 대중에게 전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스키아는 귀족이면서도 대외적 위신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이지 않고 현실 풍자적인 렘브란트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보다 6살 어린 사스키아는 적어도 렘브란트보다는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 만인 1642년 운명의 여신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1642년은 렘브란트 삶과 예술의 전환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단체 초상화, 야간 순찰로 인해 대중의 요구와 렘브란트의 고집이 대립하게 된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작이 될 이 작품을 동시대 사람들은 혹평했습니다. 단체 초상화의 기본 문법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대중은 그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대중과의 타협을 거부한 화가는 자신만의 예술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수 매니아만 그를 추종했습니다. 둘째, 사스키아가 30살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미 세 자녀를 낳자마자 잃은 렘브란트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친 것입니다. 이 통안의 현실을 렘브란트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훗날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외부적인 경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정신적 성숙과 표현의 힘은 날로 더해지는 것 같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보다 회화적으로 소생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오. 사스키아는 남편과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단, 렘브란트가 유산을 소유하려면 재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티투스에 대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죽더라도 아내가 자신을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과는 반대로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렘브란트야말로 가슴으로 사스키아를 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는 정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스키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두 명의 여인과 차례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는 당시 네덜란드 개신교의 금욕적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혈기왕성한 36세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티투스의 보모로 들어온 디르크스와 내연의 관계를 맺었고 이후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헨드리키의 스토펠스와는 사실혼으로 코르넬리아라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내의 유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렘브란트가 돈만 알며 욕정을 즐기려 아내를 배반하는 방탕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밧게 없습니다.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 작품 이해를 위하여 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런 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렘브란트로 인해 지금까지 3번 놀랬습니다. 첫째,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입니다. 빛을 이용한 표현법은 카라바조의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는 디테일을 발견할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둘째, 방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함부로 썼고 아내가 죽은 후 두 여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어디 한둘이냐 할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꿰뚫는 사람이 삶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 회화적으로 묘사할 줄 아는 화가였습니다. 회화로 성경 주석을 달았다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